신학교의 개강 시즌이다. 고든 코넬 신학교와 MOU를 맺은 뉴저지 이스트 리폼드 신학교가 신학 석사 학위에 이어 2019년 가을 학기부터 목회학 석사와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학장 이규본 목사는 32명이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2일 저녁에는 학교가 소재한 뉴저지 영광교회에서 개강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선 이규본 학장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자들 양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내에 감당하다가 끝나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전도사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정체성.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오게 되고 다 이런 일들, 이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자기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여러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사야처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소명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거죠. 본문도 잘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지만 하는 거예요. 오직 교훈, 바른 교훈,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성경 공부하게 되는 거죠. 왜 이 고등학교의 명문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실현해야 되는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라.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성령님이 예수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면 예수, 성령이 기뻐하시면 노. 다섯 번째는 뭐냐? 소명을 실현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라. 저랑 따라서 시작.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라. 복스러운 소망은 여러분들이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우들이나 전하 동역자들은 지금 뭘 기다려야 되느냐? 복 대신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